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모이신 청년분들하고 그 유튜브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당분드리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진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태민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시면서 마주쳐야 했던 늘 되풀이 되는 지원 질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에 충실한 인문학이 묻고 비트코인이 답하다 라고 하는 이 강연 제목에 충실한 형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내년 반감기에 이제 비트코인 드디어 10만불 가나요? 20만불 가나요? 뭐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 언제만 가나요? 일단 그 가장 최근에 이 최신에서 서문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서문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문인의 어머님하고 그 딸, 막내딸인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가족사를 엮으면서 그 지정학 얘기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자전적인 에세이의 느낌도 강하고요. 자, 아마 이제 이런 질문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겁니다. 예. 인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첫 질문은 이게 나온 건데요. 그리고 좋은 글 쓰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뭐, 지금 진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잡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좀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사실 읽으면서. 예. 그래, 첫 질문은. 그래서 한번 그 이력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술 강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서초도서관에서 1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입산수도 했던 과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생각, 좋은 문장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한 달 전에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제 문장에 대한 질문이 와서 지금 좀 되게 당황했고, 제가 작가라는 정체성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글을 쓰면 제가 작가라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글 잘 쓰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내가 정체성이 작가인데.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낫겠지. 글을 쓰시면 써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 저한테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뭔가를 모르겠고요.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제가 문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문장이 탄 이야기를 들을 그런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비트코인 하기 전에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대치동에서 학생들의 그 입시 논술을 시도했습니다. 인문계. 그러면 이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문장이 안 되는 글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주 많이. 제가 어느 기관에서 한 그 논술대회 심사를 혼자 한 적이 있는데요. 한 500명 학생들이 그 글을 제가 혼자서 다 심사를 해서 이제 우수상까지 뽑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뽑았지만, 그걸 다 보고 이제 점수를 다 내렸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졌죠. 이러다가 내가 진짜 글이 다 망가지는. 그러니까 좋은 글을 봐야 되는데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글쓰기가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입시라는 한정된 어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칠 수 없고 제 전공도 아니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게 비문을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문어가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제가 두 가지가 우리가 좀 문어에서 해결을 해야 누가 뛰어난 문학가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모든 문장이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 이런 언어가 있나 싶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다르다는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복귀를 해보면 제가 오늘 다르다는 말을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나잖아요 지금도. 그죠? 근데 문장을 쓰면 다 다예요. 다.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학생들의 글을 수백 개를 한꺼번에 읽으면 제 다만 이제 멋을 보는 여러분 나무 해보십시오. 얼마 고통스러우세요. 두 번째 이제 주어를 생략을 해요. 우리는 세련된 문장일수록 주어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문장인데, 그런데 학생들도 그걸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하다 보면 그 맥락 안에서 주어를 생략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게 비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얼 꼭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 훈련을 했어요. 김원희라는 분이 작가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마당 깊은 집 그 작가의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문학인데 다 주어를 넣지? 그걸 진짜 다 주어를 고집스럽게 넣었어요. 모든 문장에 대화실을 빼놓고 제가 이렇게 제가 비문학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베껴 쓰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근데 문장을 다듬으려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그 은느니가 특히 은느니가 조사에 대한 책을 사서 따로 봤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은느니가 되게 틀리게 쓰는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저는 사실 또 그 글쓰기랑 관련해서 뭐 사전에 있는 데 포함을 안 시켰던 건데요. 그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혜소파하고 데보스랑. 그래서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보는 축에 속할 텐데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정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데는 편집을 해갖고선 이제 처음 도입부에 관심을 끌만한 것들 딱 하고 또 중요한 얘기는 싹 가려버려서 이제 뒤쪽에서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영화를 치면 그냥 그 한 번에 롱테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 서재에서 그냥 바로 켜놓고서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영화에서 롱테이크라고 하면 사실은 카메라가 고정된 롱테이크도 있고 막 같이 움직이면서 막 흔들리는 롱테이크도 있고 한데 사실은 후작 쪽에 가까워.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이 크립토 쪽에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뭐 좀 알아보려고 들어왔는데 뭐 이런 이상한 방송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 얼핏 보면 맥락 없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과거 얘기도 나오고 자전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여기 계신 분들 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곡지는 사토시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다뤘던 그 부분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사토시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비트코인 그 익명의 그 발명자가 아니고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 대한 해석 특히나 이제 결말 부분 그 눈물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너무나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는 몇 개 흘러간 것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못지않게 사실은 오태보스나 지혜족보라고 하는 채널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유튜브 생태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스타일 없는 스타일 저희가 뭐 신뢰 없는 신뢰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스타일 없는 스타일 느낌에 비슷한 그 유튜브 방송이 주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태미 교수님에 관한 이제 질문으로 갈 텐데요. 이제 2014년이죠. 처음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셨던 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처음 접하고 밤잠을 못 이뤘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들었던 게 나는 왜 비트코인을 처음 알고서는 그 시적 흥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나랑 뭐가 달라서 그 흥분에 잠을 못 이뤘을까? 라는 질문 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플래시백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떠오른 과거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신입사원으로서 처음 들어갔던 수업이 모든 수업 다 통틀어서 경제학개론 수업이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교재를 봤는데 맨 함수와 수식이 가득한 수학책이라는 걸 보고서는 제가 바로 드랍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인 이문학적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뭐 본인이 경영학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경제학적인 지식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제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포함한 인문학이거든요. 도대체 오태미는 뭐 때문에 비트코인을 처음 보고서는 밤잠을 설쳤을까? 그 지적 흥분 때문에. 그 이력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이틀 전에도 저한테 사실 이 코너를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태미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진짜 애호가 업됐어요. 이렇게 대단한 건 연구 대상입니다. 근데 교수님 책을 주셨어요. 본인의 이제 연구책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공부하신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지만 미국의 아시아 문제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언더독의 글쓰기인데 제가 이틀 동안 거의 읽었거든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그 의미가. 그게 내가 대단해서라는 뜻이 아니고 교수님 원래 이렇게 그 자아 정체성을 못 찾고 어떤 서랍에 넣을 수 없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 이 사람 한국 사람이고 내가 보았던 사람이 저랑 나이 같으시거든요. 근데 자기 주변에 이런 서랍에 넣기가 좀 그려졌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저의 전공이거든요. 모태미 전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퀘션들이 있어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쟤 도대체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분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독특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부적응이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잘 찌르셨는데 왜 제가 이걸 보고 단번에 이렇게 몰두했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 제가 제 주변의 식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좀 이따 저희 형 얘기를 할 건데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똑똑한데 그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접근하실 때 데피니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의가 거기서 아우.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하필 우리가 아는 건데 거기서 아우.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우리 형인데 국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내 안테나에 자꾸 얹혀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학과 영역에서 자기 논문을 쓰고 이렇게 이싱링크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PhD 논문을 쓰려면 그걸 찾아가지고 쫙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게 훈련되신 분들은 빗나가는구나. 우리 아내가 제가 이 비트코인도 막 가게 의독치니까 제가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2018년 동안 19년에 제가 풀이 죽어 있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결정적인 아무도 몰라요. 결정적인 한마디씩 해주는데 여기 안 왔습니다. 월요일도 제가 관심 없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해. 당신하고 비트코인하고 똑같아. 근데 그게 왠지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저런 존재가 좀 그랬어요. 한국에서.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고 빨리 나갔을 텐데 이 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이게 대화 상대가 별로 없을 텐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주창한 사람들 한국이 아니죠.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 직접 흐름에서는 저 같은 사람 너무 많고 저보다 훨씬 더 세련된 훈련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외롭다가도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고 막 이런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자기 딱 고거에 많은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게 불리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형한테 저 지정학 책을 쓰라고 3년 전부터 아이디어 다 줬어요. 아니 형 내가 있잖아 국제정책 박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다 갖추자고 내가 다 해줄게. 형 이름을 써. 내 이름 쓰면 안 팔린다. 조금도 안 팔린다. 형이 정책, 비트코인 정책적인 문제가 국제정책에서 쓰라는데 그 우리 형이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못 비트코인에 발을 담갔다가 자기 세계에서 아웃된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세요? 없지 않아. 제가 이번 한 학기에 학부 수업 하나, 대학원 수업 하나를 관련 수업을 개설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제목에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환화를 시켜야만 학교에서 승인도 받고 그러니까 인문대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뭐 주변에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이제 슬슬 이제 지원 반응을 지적하고서는 이제 늘어지고 할 시기에 이제 엉뚱한 것도 제가 이제 또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예, 꽤 많죠. 네. 예. 그래서 저희 형한테 막 협박했어요. 형 이거 내 덕분에 형은 이제 공적인 논문 하나 쓰는 거야 막 이랬는데 두려워하더라고. 오히려 이렇게 플러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가 완전 아웃될까 봐 두려워해서 제가 이 책도 주고 뭐 했었는데
며칠 전화 왔어요. 추석 때 뭐 할 거냐 하더니 자기가 중앙대에서 강의하시는데 제가 학생들 강의 제가 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10월달쯤에 시간 되냐고 해서 시간? 내게? 내라고 와서 한번 강의할래? 그래서 오! 와이나? 학생 강의하러 갑니다. 이제 무역되고 우리 형은 이렇게 끌고 오는 데까지도 요거 하나 하는 데까지도 이제 마음을 연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정규적으로 이스테미시된 데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미국은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 아티클을 보면 뭐 그런 분들도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또 그게 또 어떤 면에서도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교수님 말씀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한테 너무 불리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아마추어가 대충 아마추어가 이제 원래 소속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뭐 따당한 원래 따를 당하니까 뭐 내가 비트코인 채굴했다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제 채굴이 되지만 이런 게 없거든요. 원래 안 해주니까 그냥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잘해서라도 오늘 강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시점이 됐다라고 해서 기획이 됐긴 했지만, 한국사회 일반적인 그 크립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국회의원 그 크립토 거래 관련해서 나왔던 것도 정점으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일반 대중의 크립토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뭐 국회 청문회 같은 데서 이제 이걸 이제 레귤레이션의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청문회 열리면서 이제 그 관련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하는 얘기들 보고 하면 우리랑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그래서 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른감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좀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뭐 지혜족보라고 하는 채널명, 그다음에 지혜족보라고 하는 책 제목,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지적인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 그리고 그거는 또 상당 부분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어야 최종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라고 하는, 이제 거듭 되풀이 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공학 베이스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글로는 아무 넘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후행적으로 접근하는 해설,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키텍스에 이제 처음 그 이타리 포텔님이 왔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좀 거기서 발표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 돈세탁에 관한 주제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타리를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태민 교수님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결정됐던 얘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이면은 아마 막 20살이 되던 무렵 한 고 전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리고 이과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좀 편한 용어를 쓴다고 하면 이과적으로 접근했을 때밖에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이더리움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탈리이랑 좀 연결을 해서 그 비트코인 인문학적 현상이라고 할 때 그 인문학적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탈리이의 강의를 안 들었어야 되죠.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적으로 19살답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치동이 없었으면 또 좀 달랐을 텐데 대치동에서 똑똑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되게 나이고 안 해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입장이 바뀌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너무 이렇게 인상이 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담을 쌓았는데 그때 진짜 썼었거든요.
여기 신성한 아카데미에서 그런 얘기를 가면 안 되는데 좀 그러시고 오늘 제가 글을 썼는데 아무튼 저한테 그 많은 레슨을 줬습니다. 그 사건이. 근데 제가 많이들 아시기로는 그 제가 이렇게 그 제 주변에 인문학을 하신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무시당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했지만 사실은 제가 비트코인의 리더 같은 데 가서 전부 이과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무시당한 게 훨씬 큽니다. 여기 혹시 이과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과를 하신 분들은 정말 전문가를 하신 분들을 대졸자로 안 본다는 것도 몰랐어요. 대졸자로 보진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를 대졸자로 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생태계인데 거기서 비트코인이 이미 낡은 거예요. 전부 블록체인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 저보다 한 연배가 10살 정도 어리고 그리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일단 많이 써요. 단어나 이런 것들. 근데 그 나중에 내가 메모해가지고 가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 쓸 일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이런 장벽을 치는 거죠. 그것도 아닌데 계속 신조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 되게 싫어합니다. 뭐. 그게 왜냐하면 인문학적인 훈련,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인문학은 철학인데요. 철학적인 훈련을 안 받으니까 자꾸 족보에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라클이 뭡니까, 오라클? 오라클이 신탁 아니에요, 신탁? 그냥 우리 원래 있어요. 원래 우리 경영학에서 MIS에서 원래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시를 했는데 그것과 또 이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말이 맞다 그래서 그 행태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구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뭔가 프레젠트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다 뇌물 먹고 오신 건데 이분들은 되게 독특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지적으로 교양 수준이 높다라기 보다는 미안하게도 아무나 다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좀 얻어 걸린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설득하고 싶었던 교양 있고 지적이고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뀌겠지만, 윤 교수님 저를 불러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너무 정말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제가 2014년도 5월달에 책 쓰고 6월달에 강의를 했습니다. 와서 아마 그게 기록을 찾아보면 고대가 7월달에 인호 교수님이 했으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한국 대학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처음 강의를 한 게 한양대일 거예요. 그리고 많이 불러서 제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진지한 학자가 저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많이 들어주고 보니까 역시 한양대는 역사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접하고 이제 오태민 작가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인문학적 현상, 예, 인문학적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로 몰랐는가 하면 뭐 이제 요 이제 다음 복지 이제 질문이 결국 이제 그 사토시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그 사토시의 그 최초의 논문,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백서라는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토시가 쓴 최초의 글이야.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처음 읽을 때 공산당 선언문의 첫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매니페스토적인. 예. 그러니까 뭐 한 유령이 뭐 세상을 매해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유령이 우선은 이런 첫 문장을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딱 보니까 아 이건 뭐 그냥 딱 공학 잡았은 거구나 나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던 시절에는 확실히 이제 그런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오태민 작가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피니 최근 방송 제가 봤던 거는 할피니의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정말로 할피니가 맞느냐라는 의심이 될 정도. 일단 그 개인이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알면 알수록 이렇게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개인이 만들어낸 게 맞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문과이니까 통합형 선제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개인이 맞나 집단이 맞는가? 그래서 뭐 그 질문은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명의 예비 후보들이 있고 지금으로서 이제 할 필요가 거의 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지적 흐름의 배경이 저는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 익명의 위대한 발명가를 만들어낸 그 지적 토양과 토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의문인 것 같아요. 제가 특공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흥국 제가 돈을 닦은 다음에 흥분한 다음에 이제 가라앉고 이제 집을 내려와서 우리 아내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딱 하니까 몇 분 듣더니 진공청소 이렇거든요. 방송에서 들리죠? 아무도 안 들었죠. 제가 6살짜리 우리 막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면서 깎아 살면서 사토시 아까부터 하는 시간인데 하면서 걔만 들었어요. 제 얘기가.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만들고 누가 뭘 만들었는데 사토시 아까부터 하는 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되게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는 이제 그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왜 했고. 그래서 저도 제일 먼저 꽂혔던 게 바로 이게 누구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쪽 지적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관된 게 뭐 어디서부터 읽어야지 몰라서 처음에는 막 음모론적인 거를 막 읽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 도킹이 됐는데 간략하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짧게 보면 데이비드 차옹이라는 사람이 먼저 1980년도에 어디 투자를 받아가지고 암호화폐라는 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옹이 암호화폐 회사는 나중에 망하지만 그 성과를 갖고 그 할핑이가 에스트로피라는 장치가 이제 사이언놀로지라는 그런 비슷한 연대 쉽게 말하면 과학 낙관주의예요. 과학 낙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AI라든가 뭐 로봇 그다음에 인공인간 기술 이런 걸 맨날 잡지를 내니까 누구나 읽겠어요. 몇 명 지들끼리 읽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에스트로피안이라는데 할핑이가 에스트로피안인데 자기 동료들한테 야, 이 데이비드 차옴의 이 성과는 우리가 알려야 돼 해가지고 1995년인가 4년도 인터넷 시대 초기잖아요. 우리는 이메일 전 국민이 번호를 한 메일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때 이 일군의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에스트로피가 특집을 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에스트로피안들이 밀어야 될 개념이다. 그래서 할키니가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글을 쓰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할피니는 먼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부서나갈 건데 일단 결제망이 없다. 그건 데이비드 차옴의 고민인 거죠. 여기에 할피니가 이제 자기의 철학을 거기다 이제 덧입히는 건 뭐냐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전혀 안 된다. 국가가 다 감시할 거다. 그래서 할피니가 에스트로피아한테 설명한 건 뭐냐면 이게 국가의 감시가 안 되는 그런 디지털 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암호 기술과 이런 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몇 명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웨이다이라든가 뭐 닉사고라든가 뭐 그런 걸출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이더리움이라는 그 화폐 단위에 다 이름이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탈릭이라는 어린 천재가 보기에도 할피니 같으니까 가장 이더 다음에 가장 비싼 단위가 피니거든요. 과거부터 철학자부터 쭉 오는데 피니를 깎았나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 갔는데 아담 맥도 POW라는 걸 아담 맥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맥도 이제 저기 사토시 나카모토 지목되는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때 아담 맥의 프레젠테이션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악수하셨던지 이과들은 우리를 도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부친하라고 그러는데 이과들은 진짜 부친하잖아요. 용어도 그런데 그때 뭐가 기억이 나냐면 첫 번째 장부가 자기의 그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 야단백의 마지막 그 프렌티즈 마지막 장부가 할핀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낌은 아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들만은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는 지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쭉 되다가 뭐 초전도체라고 하면 몇 개 안 되는 랩들 사이에서 누가 어디까지 왔는지 늘 관심 있기 때문에 누가 뭔가를 브레이크를 하면 아 얘네가 했구나 라고 몰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몇 번 닉사고나 아다베가한테 물어봤는데 그 뉘앙스가 모른다는 거지만 그 안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그냥 할피니를 기념해요. 그래서 할피니가 2014년도에 무게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무게리병에 발병을 안 본 2009년도 9월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2009년도 1월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첫 번째 블록체인의 블록이 채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피니로서는 만약에 할피니가 맞다면 자기 일생의 역작을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걸 만들어 놓은 그 해에 제가 부침에 걸리는 걸 사실 알죠. 그리고 9월달에 그래서 할피니의 우계리병을 기념해요. 그래서 그날의 이름이 사도시대예요. 그래서 할피니 이방인도 나와서 뭘 하고 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서로 다 아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피니한테 타겟 사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맞더라고. 제 의심은 뭐냐면 너무 할피니 같아서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느낌적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근거가 많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할피니가 완성한 2004년도에 완성한 RQW라는 기술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문학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아까는 제가 뒤로 열라고 이제 요즘에 수학이나 이런 게 수학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블록체인 그 생태계 가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을 둘로 구분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그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노드들 간의 동기화하고 이렇게 뿌렸다고 하고 이런 기술이 물론 뷰티풀하지만 제가 감동받은 그런 맥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수학을 연역이라고 보자면 이것도 무식한 얘기지만 지금 수학은 연역적이니까 천재들이 고민하는 사고실험은 그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고실험하고부터 결론을 몰랐던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경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행태와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실험하고가 진짜로 수학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면 소스코드를 던지고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언제 사라지냐면 1달러가 안정적으로 넘은 다음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행태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기심, 탐욕, 욕망, 비전, 야망이 모여서 오늘의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이런 말씀 주셔서 이과정들은 이거 다 깨워놓고 이 재밌는 살을 다 버리고 제가 보기에 별로 뼈다귀도 안 되는 거 영양가도 없는 거 그냥 사골탕만 뿌려먹으면 될 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답이 없다 해서 여기도 제 얘기 안 들어주고 여기도 안 들어주고 저 진짜 외로웠거든요. 여기는 들어주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조금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저희가 여기 제목에 충실하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인문학자로서 저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해대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 사상적 계보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뭐 닉사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한동안 할피니 못지않게 사토실 거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지분이 있다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 출생 연도가 보니까 한 1950년대 생들이고 뭐 아담벳 같은 경우가 한 70년생에서 상대적으로 좀 젊고요. 그러니까 특정 세대의 가치를 공유했던 세대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태미 교수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을 했던 것도 사실은 그 동갑내기라고 하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공유할 것들이 많았던 그래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90년대의 지형 뭐 아까 80년대부터 말씀을 하셨지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암호화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공학적인 베이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공도 찾아보고 하니까 뭐 더블 메이저로 철학들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그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양면성들이 강하긴 한데 근데 첫 반응은 뭔가 하면 저는 당연히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가치가 보여주는 거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었었고 이게 보수의 가치와 엮일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리버테리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우리말 용어 해석에 있어서 뭐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이렇게 그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자유지상. 그리고 굉장히 우파적인 가치. 그래서 뭐 제가 있던 자리에서 뭐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철학가 겸 작가의 소설을 할피니가 칼텍 다닐 때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좌파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극단의 자유를 추구했던 우파적 리버테리안들이라고 단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얘기들이 쭉 사라지긴 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엑스트로피안이라고 불리는 그 일군의 창시자의 그 세대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파적일 수도 있고 좌파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정신을 논함에 있어서 그냥 섞여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테리안적인 개인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굳이 하나의 뭐 사지성 대경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중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종의 아나키스트라고 봐야 할지 네, 저는 그 지점이 제일 헷갈립니다.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족보라고 썼잖아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그냥 워낙에 주소를 중요시하잖아요 학자들. 근데 저도 그 이 주소를 몰라서 이분들이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소가 이렇게 돼 이렇게 했는데 이념적 지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적 산물이라는 거에서는 정말로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후 무렵에 태어난 세대들이 미국이 원래부터 자자하던 게 레전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막 세탁기 그 다음에 교수님 책에서도 상세하게 다루셨던데 교회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참전문의들 대학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대학을 20년대에 접수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대가 반전, 베트남전을 할 때 그때 대학과 서점마다 쌓였던 책이 뭐냐면 반제제왕 1930년도에 톨킨이 썼고 나오고는 1945년에 나왔지만 그거를 대중화시킨 세대는 히피스대예요. 1960년대 미국의 대학가. 그래서 닉슨이 압도적으로 이기니까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간달프로 내보내야 된다. 간달프 추대위원회까지 만든 그런 진지한 세대입니다. 진짜로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무기를 얻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두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의 경제적 권력이 이동하는 그런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세대가 지금 미국의 정가에 민주당을 꽉 잡고 있고 공화당도 그 세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아니 왜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나이가 많아 이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바이든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다 동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진보라고 부를지 좌파라고 부를지 리버럴이라고 부를지 거기서도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전 때 대학에서 자기가 한바닥 안 했으면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그보다 한참 밑에 세대인데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추대를 해준 거죠. 백인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를 하려면 내가 말이야 그래도 60년대 대학에서 했는데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세대가 있으니까 지금 마이든 저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치매 증상도 있는데도 계속 나가는 거냐? 그 밑에 세대가 허약한 거죠. 그만한 이제 그걸 못 줄었는데 그 세대가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대 현상을 보는 게 오히려 맞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진짜 그 세대를 연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좌우랑 스펙트럼 안 맞다. 유일하게 저도 그래서 이 정치에 중독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치 중독자라고 저는 불러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적 민간에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립니다. 아이씨, 가세요 이러는데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러면 이제 생각이 유치해지고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냐면 지금까지 좌우가 공유했던 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치고 있는 중심이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통화주의하고 케인즈안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안인데 제가 이 비트코인의 쭉 흐름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너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데 케인즈안들이 가장 격렬하게 싫어하고요. 아주 대놓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안들은 싫어하거나 무시하는데 또 끌려오는 분들도 오스트리안들이에요. 그 오스트리안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리버테리안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뭐 그런 경제학 철학적인 건데 케인즈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의 결국은 조정자나 심판자가 국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국가가 공공의 어떤 선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파랑 다르지 않아요. 우파는 그 국가가 한국 말고 미국의 우파는 그 국가 대신에 신, 그 다음에 가치, 권위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베트남전에서 난리친 애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한 그걸 가지고 2004만 사는 애들은 리버럴 쪽에 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도체 만들고 크립토코런스 만든 사람들은 저쪽에 우리가 보기엔 저쪽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의 가치를 그냥 다 경시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국가가 제일 무시되니까 좌파들 입장에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심판자는 선한 국가에 대해 국가를 무시하니까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자체를 안 들으려고 진공청소 시키는 우리 아내보다 제가 더 미워하는 게 비트코인 얘기만 했다 하면 그 좌우 논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몰들을 정말 혐오하거든요. 도대체 뭘 안다고 저러지? 뭘 좀 들여다 봤나? 들여다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영물비가 이게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종의 독약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우리가 또 여기가 그 메인스트림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진영물비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비트코인이 그 세대의 산물이다? 예스. 그런데 비트코인이 좌의 산물이다? 우의 산물이다?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가지고 교회 가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진보좌파한테 가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만 똑같아. 이상하게 키나 학계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제 그 리버테리안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좀 우파적인 이데올로기아라고 무시를 할 때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처음 보여줬던 그 가치들 특히나 그 개방성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거기서 꿈꿨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라고 하는 질문들 결국은 누가 먹었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결국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최종 승자가 된 지금 현실을 봐 라고 하는 그 실패의 기억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트코인 탈중한 원칙화이긴 하지만 언제 뭐 블랙락 자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뭐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연장선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 갖고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블랙락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원화로는 경단위의 운영 자금을 운영하는 그래서 블랙록이 주주로 들어갔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블랙록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투자자들이니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한 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땡겨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구글 같은 존재로서의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블랙락의 존재로 대표되는 그 공명들이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히 가격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 만족하면서 이대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저는 한번 그 대경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별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인터넷처럼 똑같은 실패의 과정,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결국은 거대 공룡들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으로 과연 갈 것인가 그 초창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약간 그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이게 어느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해갖고 진짜 우리 방송에서 제가 나가서 한 대답은 우리 6살짜리 꼬마한테 했던 것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얘기를 했거든요.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응답이고요. 저는 이제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저주를 쏟아냅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9년 동안 멈추지 않고 사실 뭐 멈춘 적도 있었지만 어쨌건 꾸준히 공부해오면서 제가 느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념이라는 게 가치를 갖고 있지만 사실 도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게 무지를 대척하는 그런 지적 탐험자들이 빠지는 가장 손쉬운 안식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으로 제가 만약에 이걸 포장해주면 너무 받아보기는 좋아요. 자기네들의 기존의 생각에 몰두해 맞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멈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비트코인 코어 진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러다임을 제가 좀 쓰자면 완전 꼴 아나키스트적인 우파 리버테리안들이에요.
취향이 하이피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후세들이. 그런데 블록체인 쪽에 가보면 특히 비탈릭은 완전 극좌 협치 리버럴이에요. 리버티라는 이건 완전 다르거든요. 이상주의. 아직 그 찐해온 눈물이 뭔지 모르는 그 후탕. 근데 블랙락이나 제가 강조하는 구글이나 삼성전자나 애플이 들어와서 이걸 다 해먹어. 그러면 누가 다 작살나는 거냐면 이더리움에 비탈릭 추종했던 이상주의자들 다 작살나고, 그 다음에 이 꼴통 우파 창고 안에 놓고 비상시장 재워놓고 총기 이런 거 있거든요. 한국 말고 미국에. 그런 사람들 다 소외되는 거예요. 여기 벌써 이미 마이너리티로 가서 저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사고식 다니들 아무나 먹으면 그 싸나워져서 그런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들이 빠지기가 제일 쉽거든요. 비트코인 소개하면 공부를 대충하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아주 대충하는 사람이 거기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면 개척이 전혀 안 되죠. 이거 우리는 다 같이 오상이에요. 잘 몰라. 근데 가치를 거기다 입어버린 게 옳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다 틀리다 보면 되잖아. 얼마나 편리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이 저하고 나누기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제가 어느 편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제 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저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여기 신청 아카데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관찰자로만 있으면 다른데 지금 제가 관찰자 아니거든요. 저는 참여자인데 교수님께서 질문 너무 좋아요. 그 둘 사이 혹은 전혀 다른 꼭지점을 저는 처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30대 때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확신을 하고 엔지니어랑 같이 창업을 했어요. 무이테크라는데. 그래서 우리 투지폰에서 모든 이메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SKT 대리 만나고 KT 대리 만나고 NC 대리 만나면서 맨날 막 후사리 먹고 그랬던 의뢰 시절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진짜 빈털터리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짓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모바일 인터넷이 온다라고 2000년대 초에 들어갔는데 201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는 게 전부 모바일 인터넷 쫓던 사람들이 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스티브 잡스 리버죠. 제가 느꼈습니다. 아, 스티브 잡스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뭐 팜 파일러 만들고 기계 만들었다고 하는데 부팅하는데 3분 걸려. 기계는 한 20만 원짜리야. 그래서 막 우리가 자주 모바일 인터넷 하지 말고 수첩하고 수첩. 처음에 시제품 같은 거 나왔을 때는 페이지에서 막 키는 거예요. 부팅하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터치 스크린 인식대 이런데 남들 다 회의 끝났겠지 이제 그걸 누가 써요? 그게 결국은 애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30대를 갈아먹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제가 그걸 충격 안 받았다면 이상한 거죠. 제가 거기에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그 공지를 갈아먹었었던 실패한 기억이니까 제가 30대 되게 우울했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쪽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이들도 본인들은 딴 생각을 하는데 입만 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돈벌 생각하면서 들어왔으면서 입만 열면 탄중앙 얘기하고 입만 열면 뭐 거버넌스 얘기. 본인들도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인간이 계속 복잡해서 이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만드는데 제가 알고라 팀에 나가서 알고라 그분은 되게 이더리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했나요? 그래서 이더리움 뭐 사실 솔직히 우리한테 주는 게 되게 뭐예요. 그냥 돈 올린 것 말고. 하겠다는 거 하는 게 뭐 있어요? 물어봤어요. 다 못하더라고. 사실이거든요. 하려고 하는 건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없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느냐? 저는 세 개 꼽습니다. 저한테 과감하게 하라고.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구글이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쓰는지도 모르고 쓰겠죠.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시대에 나는 우파였어. 나는 좌파였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가가 됐던 아니면 구글 같은 공룡이 됐던 그러니까 그 존재의 위력 자체를 부인하는 거는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 저는 진짜 부질없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가 농담이냐?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오고 국가 엘리트 관료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이제 잠깐 정정해 주면 이제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메이저의 그 체불 업체를 사면 메이저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기토는 체불이라는 게 풀 시스템인데 우리가 신문이라는 데서 보면 엄청난 체불 회사가 하나의 풀이 아니고요. 그런 회사들이 일시값을 풀에다 보내면 그 풀들이 그런 애들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의 3개나 5개가 과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POS 진영, 이더, 비탈릭 같은 친구들은 이제 8명만 모이면 전 50명 공격이 가능한데, 그것도 본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풀들은 권력이 없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블록록처럼 이렇게 채굴 회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풀은 채굴 회사들이 시값을 보내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채굴의 석세스냐, 페일을 결정하는 그런 정거장이고요. 만약에 풀들을 만약에 매수해가지고 10억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그 풀을 바꿔버립니다. 바꾸는 데 한 30초 걸려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비트코인의 탈주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국가로 하여금 적응하도록 다른 과제를 던진 건 맞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중앙을 좋아해요. 그게 제가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진짜로 그 이상주의자들, 이념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념주의자하고 비현실적인 그들이 천재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천재들이 얘네들이. 그래서 시티뱅크도 못한 거를 얘네들이 해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해낸 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대로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레가시가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레가시가 만만하지 않은 건 여기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별로 예외 없이 엄청나게 중앙을 좋아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꽃 갖고 오고 이러고. 제가 중앙을 오르거든요. 어떤. 되게 역설적이에요. 이게 왜 오고야, 도대체.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 조금 뭐 기술적인 질문도 들어가 그래야 되는데 뭐 제가 워낙 무리한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닝 업체를 장악을 하고 해서 노드를 장악한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뭐 그 비트코인의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워낙 정교하게 짜여 있고 그다음에 게임 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해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긴 하지만 저는 노드를 정말로 뭐 블랙락 같은 데서 채굴 업체들 그냥 대형 채굴 업체들 다 먹어버리고서는 그러니까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뭐 그게 불가능할까라는 뭐 이제 문의한의 입장에서 뭐 질문이 있긴 한데 인간이 서열이라고 하는 뭐 어떤 뭐 그 위계 질서와 그 다음에 그 중앙이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의존하는 아니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상당 부분 뭐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로 대표되는 미국의 힘.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조금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의 문맥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제 감동을 한 다음에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해서 공부한 분야가 자동차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부하는데 한국에 특별히 없더라고요. 자동차 공부하고 자동차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을 뭐 돈 벌려고 뭐 한 그런 책들은 많은데 진짜로 그 본질을 다루는 책들을 찾아가지고 보다가 아 이게 지정학 게임이겠구나라고 해서 지정학을 풀죠. 그래서 저희 형을 내서도 책을 쓰려다가 이제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냈죠. 제가 내면서 너 왜 엄마랑 뭐 가족 얘기를 거기다 써? 하면서 한 소리 들었는데 제가 쓰던가 그러면 근데 그 미국 제가 한국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화두를 꺼내면 이제 다양한 반응이 들어오지만 생활인들은 그런 대답을 잘 안 하지만 배운 사람들은 미국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관념이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미국은 뭐지? 미국은 악마거나 천사거나 슈퍼히어로구나. 근데 나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질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그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존 미엘 샤이머라는
아주 굵직한 현실주의 정치학자가 한 말인데,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문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재의 국제 지정학 시스템은 미국의 강한 만큼이나 미국의 허약함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허약함이 이 시스템에 근절하는 것을 한국의 지식인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 관심이 없어서는 그렇지만 역시 우리 성리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뭔가 도덕적인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옳고 미국마저도 미국이라는 게 오브젝트인데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추한 거야, 이렇게 사람에 가야 되는 거야. 아, 왜 그러지 진짜? 그냥 미국이라고 말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정리한 책을 썼는데 책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대중들한테 좋다기보다 이제 우리 형 같은 사람이 중학교에 와서 강의해라 이런 것처럼 이제 저한테 조금 먹은 거죠. 근데 책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밖에는 안 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끼리 비밀이고. 근데 지식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안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변의 지식인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교수님을 포함해서 제 주변 분은 아니지만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친척들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도 그렇게 받아서 중국 보물자를 됐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디지털 장관이 진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없었으면 정말 우리 생수 못 샀다라는 말을 진짜로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이게 파워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이 이게 너무 비극적인 일로 왔지만 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비트코인 방해라고 해서 주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가상현실에 살고 있냐, 일상 무슨 뭐여라 뿜뿜산이냐, 전쟁은 어디선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네 가족을 외국에 보냈을 때 그 집안 되지 말고 보낼 수 있는 게 뭐야, 금괴야, 달러야, 비트코인이야, 뭐예요? 몸이지.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는 알았지만 이거를 이제 풀어내려고 책이 한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종이 달라는 안 되냐, 왜 그러면 전자 형태의 달라는 안 되냐라고 설명하려면 2차 세전 이후에 케인즈하고 데스터 화이트 맞추려고 했던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이제 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있으면 저랑 다 논쟁할 건데 저는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늦게 발견하는 걸로 이제 공식 막 떠들잖아요.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근데 뭐 단지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저는 지정하고 뭐 깜짝 놀랐어요. 아, 경제학이 전륜마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각각 맥락이 통하는 건데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그 세상이 경제학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책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칼 슈미츠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칼플라인이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19세기로 우리가 이제 고삐 풀린 시장주의 시대, 뭐 금고리 시대라고 부른다면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형제국 시대였는데 한국역, 제국시대가 한국역이었어요, 그 당시가. 우리 민족사와 무관한 게. 그런데, 그때는 국민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뭐 독일 제국, 뭐 일본 제국, 이렇게 있는 제국들 말고, 그 국민국가라는 게 너무 힘이 없었는데,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포스트 1945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국민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다 신생국입니다. 전 세계 180개 국가들은 전부 1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 중공지도를 보면 1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지도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다 직선이고 막. 이게 전부 1차 세계대전 전쟁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왜냐? 미국 이상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운영을 국민국가들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합의제로다가 하면 될 거라는 그 꿈을 꾼 거예요. 리슨이 아니라고. 1차 세계 이후에 꿈꿨다가 개발살았다가 그것이 2차 세계 이후까지 다시 가서 이제 유엔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데 미국도 고민이 많죠. 국민국가 해보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쪽수를 위험하니까 우린 예외야. 그래서 미국은 중요한 회의에서 다 예외잖아요. 우리 법권에 담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제국 같고. 그럼 미국이 제국일 것 같으면 그냥 총국 다 보내서 하면 될 텐데 뭐하러 국민국가 시스템을 존중하고 하느냐. 이렇게 혼동스러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정신분열증자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자본은 국경을 넘게 한 것도 아니고 못 넘게 한 것도 아닌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곳에 감염된 정치 중독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난해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라는 입장에서 아, 이 시스템이 미국의 힘만이 아니라 허약함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금방 이해됩니다. 저 책에 다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뭐 사실은 그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지정하러 끌고 들어가는가, 뭐 이거는 뭐 우리 사회 얘기를 끌고 들어가다가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예,가 지정학하고 무관하다는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은 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 속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리쇼링 이런 하는 상태들, 그 다음에 사실은 현대 미국을 잡고 제국의 비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계속 주장해 오셨지만은, 그러니까 포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 분야를 포기를 하면서 그 거대한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 속에 넘겨주는 거고, 그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나라들이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될 테고, 최근에 뭐 우리도 그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의 질서에 이제 그 교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현실의 그 긴장 관계들, 그 다음에 그 역학 관계들, 이해 관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 예. 미국을 이해하는 거랑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강조됐던 거는 제가 제 문제에서도 보내드렸었지만은, 80비트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방송에서.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적대적인 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군대에서 그 주적 개념 배우듯이, 예. 그러니까 무치르자 공산당의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어진 정권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적대적이라고 하는 가치 개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성숙한 현실주의자로서의 그 성숙함이 저는 묻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칼슈미츠가 뭐 나치랑 뭐 연루된 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뭐 끊임없이 최근에도 언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담보 없는 나치의 생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야말로 그 완벽한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하는 거. 제 입장에서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입장은,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인문학을 해가면서 머리 싸매고서 고민했던 거를,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될,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철학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은 그냥 기술적인 해결. 그러니까 뭐 이 표현을 써서 뭐 지금 상당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자존심들, 그리고 공돌이들과 다른 인문학자의 그 마지막 자존심을 얘기할 때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쟤들은 저걸 기술적으로 해결했어. 나는 저걸 머리를 싸매고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자들은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놀랐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파해가는 것들이 저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진영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지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저쪽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봤다라고 하는 진단이 맞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그 우려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2014년도에 그 블록체인 사업하시는 분들 모아다 놓고 장세탁, 미국의 장세탁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하울의 움직이는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성이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십니까? 지금 막 메타버스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메타버스에서 막 움직이는데 거기가 그 오프라인에서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오프라인 주소야. 지금 이 아까 기술로 뚫었다고 했는데, 그 기술로 뚫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비탈리 부틴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안 되거든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만 자유로운 거고, 주소를 오프라인에서 가져야 되는데 국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소 우편물 받으러 와서 잡은 분이에요. 내가 당신들 잡힌다 조심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형 같은 사람이 되게 더디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돌 같아. 그런데 이제 눈 떴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위험 같은 사람들이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주의자라고 제가 감히 부르면 죄송하지만 기술주의자들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 상상력이 없어요. 그냥 기술로 다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디자인업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걸 이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안 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하여튼 이제 들어오면 이제 각자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또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 약간 좀 신화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 있지만 저런 사람들이 공부해놓은 게 있고 물론 뭐 완벽하지 않겠지만 본인도 그렇게 참고해갖고 아 이게 주소가 다 있구나 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장세탁의 수사라든가 혹은 뭐 개인한테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각 잡고 들어가면 다 돼요. 그걸 이제 디파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된다라고 이제 뭐 내가 경력이 어디 뭐 MIT인데 이렇게 까불다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봤잖아요. 아, 저게 안 되는 거구나, 저 선수는.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자라는 게 금융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따로 행동한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금융을 무슨 은행 시스템에 무슨 프로토콜로만 이해한 기술쟁이들은 금융의 전제가 사람들이 나이대가 다 다르고 시간 선호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쓸비 안쓸비가 다 다르다라는 이런 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는 의식을 못하다가 지가 알고리즘으로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했다가 이게 역회전 한번 돌아가니까는 무한 데스 스피럴 죽음의 회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회전이 원래 은행들이 하던 거를 중앙은행이 무한 신뢰를 제공하면서 중앙은행이 결국 국가니까 야 그래도 국가가 밖에 믿을 게 더 있냐 은행들이 앞으로 우리가 무한 신뢰 제공할 거니까 과연 미크론 하지 마 라고 해서 뱅크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안 돼요. 제가 뭐 우리가 문과잖아요. 수학을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수학을 갖고 하고 난해한 얘기를 하기 저는 하나도 그 흔들림이 없는 게 야, 그건 수학이라는 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태가 답을 줄 수 있는 건데 금융이라는 전제가 모두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융의 역사에서 보면 사람들이 같이 행동해요. 같이 팔고, 같이 사고, 같이 던지고, 같이 뱅크런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요청이 돼요. 안 하다가. 미국의 역사잖아요. 미국 연준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중앙을 만들었다가, 뭐, 없었다가, 만들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한 신용을 창출할 국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쪽 동네에 가서 얘기하고 보면, 비탈책도 보면,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우리 형까지 답답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게 잡것이라고 다 보고 속이는 거 보면 잡것이고 잡것 저 태민이 쟤도 잡것인데 잡것이 얼마나 뭐 그럴듯한 걸 했기 때문에 생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평생 아무것도 안 맞다가 이것만 맞은 거고 우리 가서 평생 다 맞다가 이것만 틀린 거죠. 네. 평생 다 맞다가 이것만 틀렸고 평생 다 틀리다 이거 맞았는데 지금 레벨이 완전 다르죠. 제가 감히 처음 합니다. 우리 형이 저한테 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거든요. 제가 우영 보면 이게 삭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각 잡고 하면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이쪽은 너무 근본 없는 사람들이 완전 꿈만 많은 근본 없는 사람들 거기다 기술까지 탑재해가지고 정리 안 된 용어를 어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피해도 많고 이상입니다.